숨자도 더 이상 놀랄 것도 없는 얘기지. 오늘은 웃지만 내일은 웃지도 웃을 수 있을 때만껏 웃어도 돌고 돌아오는 모든 건 내 필요만큼 채워줘. 사는 게 그런 거니까 모든 걸 잊어버리고 내게로 와. Yeah. 부르셨어요? 설규 씨. 여기가 아무래도 말이야 다음 달에 지방으로 발령이 날 것 같아. 네? 지난번엔 내가 막아줬는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. 지점장님. 아직 정식으로 발령 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. 그러고 보면 세상 참 공평치가 않아요. 양심판 사람은 상 받고 양심 지킨 사람은 쫓겨나고요. 안 그래요? 야? 지방이요? 네, 가죠. 근데요, 저 혼자서는 절대 안 가요. 무슨 소리야? 지점장님, 제 별명이 뭔지 아시죠? 아, 스마일 퀸이잖아. 지금까지는 그랬죠. 근데요, 저 이제부터 물귀신 할래요. 꽃이 금방 시들겠어요. 진심은 통하고 진실은 이기는 법이다. 아빠 말이 틀렸어. 새어머니, 이게 무슨 일이에요? 아저씨,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그냥 가쇼. 당신들 누구십니까? 우리 돈 받으러 온 사람. 나는 이 집 학생 담임선생이요. 당신들 이러는 거 불법 추심 행위라는 거 아십니까? 경찰 부를까요? 선생님? 선생님은 쪽 가꾸시겠는데, 그치? 그게 말이야, 이 선생님은 진짜로 쪽 가꾸시겠는데? 내일 다시 봅시다. 응? 가자. 선생님 보기에 부끄럽습니다. 저한테 면목 없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저도 얼마 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. 세화가 며칠 동안 학교를 안 나와서 와봤습니다. 다 저 때문이에요. 아니 그럼 아시고 계셨습니까? 세화 아빠하고 이혼하고 나서 형편이 좀 쪼들려서요. 세화 학업비 때문에 제가 사채를 좀 썼어요. 빚이 자꾸 늘어나서 제가 밤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세화가 그걸 알고는 다 자기 때문이라며 학교를 안 다니겠다고. 이 한국 거야? 수입품이야? 이게 도대체 비밀번호가 몇 자리야? 이 밑에 있는 이거는 어떻게 돌리는 거야? 이거 좀 알아보면 안 될까?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내나 이거. 왜 노숙자 동기 중에 창룡이 형이라고 그 형이 금고 털다 왔다 그러지 않았어? 아, 그 왕년에 재벌집 1톤짜리 금고 털었다는 그 형! 뻥인가? 뻥인가? 뭐 밑져야 본전인데 한번 알아보자. 오케이, 걱정하지 마. 내가 노숙자 찾는 내비게이션 하냐. 여보세요? 예, 선생님. 예, 지금 가겠습니다.
그래, 철수야 좀 알아봐. 어? 오케이. 애 학원비를 마련하느라고 사채를 썼단 말씀이세요? 이자가 싼 곳에서 빌렸다는데 결국은 이자 갚으려고 주점에서 도우미 일을 하셨는데 애가 그걸 알고는 다 자기 탓이라면서 학교를 안 다닌다고 한단다. 난 또 도움을 좀 줄 수 있을까 했는데 이 돈 때문에 자식 눈치를 봐야 하는 부모 마음은 오죽하겠냐. 사채를 쓴 데가 어디랍니까? 제가 좀 알아봐도 되겠습니까, 선생님? 그래 주겠냐? 가만, 좀 여기라더라. 여기 어? 아는 데야? 그 여학생은 가출했답니까? 아, 가출이 아니고 그 뭐 매일 밤 폭주족하고 어울린다더라. 여기까지 와가지고 왜 그래요? 무서워요? 아니요. 겁은 누가 겁이 난다고. 가요. 김세화! 너 김세화 맞지? 화장하니까 아주 몰라 보겠구나. 아저씨 누구세요? 나? 나 사채업자지. 근데요? 근데요? 니네 엄마가 진 빚 받으러 왔다. 아저씨, 부모가 진 빚은 자식이 갚을 의무 없거든요? 똑똑하구나. 부모가 진 빚 대신 갚을 의무 없지. 근데 우리한테 그런 거 안 통하거든? 니네 엄마가 진 빚이니까 네가 대신 갚아. 참 웃기는 아저씨네. 내가 왜 엄마 빚을 갚아요? 부모 자식 간에 의무는 없어도 도리는 있는 거거든. 나 돈 없어요. 있어도 그 빚 못 갚아요. 돈이 없으면 몸으로도 떼어야 될 거 아니야. 이리 와. 왜 이래요? 이리 와. 이리 와. 안 나. 아이씨, 좋은 말로 할 때 세화 놔주고 그냥 가지. 네가 얘 빚 대신 갚아줄 거냐? 어? 아이씨. 아이씨. 야, 야, 니들 뭐 하냐? 어? 아이씨. 저리 안 가? 어? 저리들, 저리들, 저리들 가, 저리들. 무엇이든 오케이. 형님 괜찮으십니까? 그럼 괜찮지 괜찮지. 내가 좀 바쁘니까 얘네들 교육 좀 시켜라. 예 형님. 어서 무릎 꿇어. 뭐야? 발 무릎 꿇어 자식들아. 그리고 오토바이 잘 탔다. 너 앞으로 아무한테나 덤비지 말고 가서 태권도나 배워 임마. 잠깐만요. 여기 미성년자 못 들어가요.
팔아먹는데 나이가 어딨어? 이제 그만 좀 해요 좀. 아저씨 이러지 마세요 제발. 너 여기가 어딘지 알아? 네 엄마가 네 학원비 벌려고 술도 다르고 노래도 하는 데야. 엄마는 너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너는 하면 안 돼? 엄마는 해도 되고 너는 안 돼? 그리고도 네가 자식이냐? 엄마는 네 학원비 때문에 사채를 써서 이러고 있는데 너는 그 핑계대고 복지족하고 어울려 다녀? 그리고도 네가 자식이냐? 그만 좀 해요. 얘도 다 알아들었어요. 뭘 알아들어? 가! 가서 확인해! 가! 그만 하라니까 좀! 아파, 씨. 그만 가세요. 좋아요. 그럼 당신이 책임지고 돈 받아오셔? 세화야. 괜찮니? 놀랬지? 그래. 나도 네 나이 땐 그랬어. 나도 우리 아빠가 나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아서 괜히 투정 부리고 화내고 사고치고. 근데 나중엔 좀 후회되더라. 그래. 울어. 괜찮아. 실컷 울어. 너 잘못한 거 없어. 사채비까지 써가며 학원 다녀야 되는 거 그게 잘못된 거지. 돈이 웬 수지? 응? 세화야. 엄마. 너 여기 웬일이야? 어휴 우리 딸. 세화야 왜 울어? 응? 우리 딸 왜 울어? 우리 세화 울지 마. 우리 세화 울지 마. 울지 마.